올해는 어느 때보다 5.18의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5.18의 사진과 기록물들이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혜 기자입니다. 트럭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광주 시민의 모습. 희생자를 아무렇게나 만든 관에 수습하는 5.18 사진을 본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 역사 시간에 여기 관련해서 많이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독일 기자 힌츠 페터가 남긴 사진들입니다. 5.18이 무서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사진과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당시 살벌했고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구나 했다는 것을.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과정과 내용이 담긴 책도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5.18 기록물 25점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시됩니다. 5월의 빛 그날의 기억이란 제목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거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이 최고 적기고 마지막 기회다. 3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는 기억인 5.18. 그날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